우리 세 팀, 네 분 애칭들이 참 많아요. 네, 우리 네네. 김동한 씨는 갓동한. 아. 제일 마음에 드는 애칭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네. 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뭐라 그랬는데? 아니 제가 갓김치 좋아해서. 아 갓김치라고 갑자기. 갓동안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갓김치. 아 갑자기 아 지금 먹고 싶은 걸 얘가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흐름을 깼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멤버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관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네. 아무래도 맨 처음 생긴 별명인 호두라는 별명이 처음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네네. 제가 켄타이한테 호두를 한 방. 에? 에? 안 들려. 안 들려요? 와우. 켄타 씨의 제일 기분 좋은 애칭은 뭐예요? 팬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줄 때 기분이 좋다. 뭐 저요? 탁하다? 뭐가 좋아요? 저도 뭐 많이 있는데 예. 헌태? 헌태라는 게 제가 켄타 한자를 네 그대로 읽으면 네 읽으면은 헌태거든요. 그래서 네, 헌태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기뻐요. 우리 상균 씨는 뭐 균줍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균깅 네. 뭐 네. 저도 별명이 꽤 많은데 네. 요새는 댕균이라는 별명. 댕균. 그 어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불러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되게 애칭이 글자랑 발음이 예쁘다. 귀엽다. 예, 예. 그리고 우리 태연 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본인이 제일 좋은 건. 저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 팬 여러분들인데. 야, 오늘 야. 조련사다, 조련사. 예. 괜찮습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분은 기억력이 더 누가 제일 좋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분 중에서는 누구죠? 켄타가 기억력이 좋아요. 저요? 어. 그런 거. 자, 켄타한테 질문 드립니다. 상균 씨의 생일은 5월 20. 5월 20까지 말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자, 이제 9개. 9개 중에 하나 맞춘다. 5월 20. 자, 5월 20 며칠? 3일. 어이, 4일. 4일. 3일이라고 바보야. 3일. 3일. 켄타 씨 매력 있다 진짜. 아, 예. 제가 한국말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리더예요? 네? 누가 리더예요? 리더는 없습니다. 아. 저희는 네.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아 그러면은 태현 형은 리더할 때 양보를 하지 않았다. 아. 미안하다. 여기서 한 마디만 할게요. 야. 아니 제가 사실 말하면 제가 제일 도와줬죠. 갑자기요? 그때. 그쵸? 아 양보를 하지 않아서 도와줬다고요? 갑자기 켄타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예. 미안해요 형.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처받은 건 상균 씨뿐입니다.